빵카 나름 좋은 거 많네. 오케이. 자, 월배 호날두 장점 피네스가 있다는 거죠. 자, 속도가 빵칸데도 배구야. 좋네. 자, 같이 짜봅시다. 다 날라갔어. 잠깐만요. 도배 드롭바 괜찮죠? 드롭바 좋지. 그쵸? 드롭바 좋죠. 자, 남아있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은 토너먼트 무조건 참가시켜드릴게요. 늦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저도 공짜 싫어요. 보답해드립니다. 자, 이름 한분한분 불러드릴게요. 자, 질리는 빈님, 토끼님, 도네이도님, 수인님, 드레님, 자, 코브라 커맨더님, 두기님, 강소라님, 알베르토즈님, 윤쥬아트님, 바이러스동님, 두콩님, 반성주님, 바그리우스님, 레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나중에 기다려주시니까 혜택을 드릴게요. 뭐든지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분이 원하는 게 대장캠이었어요. 대장캠이고, 얼마 있냐? 돈이 5천 있네요. 자, 5천 있어요. 자, 5천이니까 한 놈당 400씩 쓰면 돼. 그쵸? 자, 이제 팀 짜봅시다. 호날두 쓰고. 자, 박으리님, 원하는 선수 얘기해주세요. 원하는 선수. 자기가 이 선수는 꼭 써야겠다. 대장. 그거 불러주세요. 시즌하고. 자, 요거 끝나고 강화 간 다음에 바로 또 토너먼트 갈게요. 자, 박으리님. 자, 없으면 제가 그냥 노이어 쓸게요. 원하신 선수 일단 불러주세요. 자, 골키퍼 노이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W 노이어 추천하고요. 원하시는 선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아, 좋아하는 선수 특별히 이 선수 꼭 쓰고 싶다 없어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선수 잘 모르시나 보다, 그쵸? 자, 우리 이번에는 훈메스는 뺍시다. 느리니까 이분 약간 초보 스타일이신 것 같아. 자, 훈메스는 아까보다 너무 비싸. 느린데 비싸, 이 자식은. 아, 윤쭈 고마워요, 윤쭈. 윤쭈 안올줄 알았네, 자꾸 나가갖고. 네, 피파 축구맨님 나중에 오세요. 자, 06 퍼디 가죠. 보티 퍼디 가고. 자, 대장 중에 누구 괜찮은 게 있을까요? 대장 5천으로. 자, 드록바 가죠, 드록바. 호날두 쓰고. 자, 얘는 월배 호날두에요, 월배 빵카. 월배 빵카고, 자, 얘를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여기다가 드록이나 질라나 드록하고. 자, 드랭 고마워, 닉네임. 티실바? 자, 티실바 한번 가볼까? 좋아, W 실바 한번 가보고. 토니 왜못 써요? 가죠. 토니 쓰면 드락줄로는 안 쓰고? 그거 안 쓰실 거예요? 포그바는 CDM 누가 좋죠? CDM 대장 누구 있어요? 괜찮으네? 너무 비싸네, 포그바는. 애매하네. 마티치 한번 볼까요? 마티치 괜찮지? 아, 토니 그냥 가자. 좋으면 가는 거지, 뭐. 아, 14포구가 대장이에요? 오케이. 너무 비싸, 이거는. 06토니 대장인가? 대장이야, 대장 떨어졌어요, 06토니. 06토니 싫은가? 이토니 말고는 저거 비싸서 못 사. 일단 밑에서부터 맞춥시다, 밑에서. 자, 밑에서 맞추면, 자, 봅시다. 퍼디 얼마지? 430. 실바. 실바 어때요? 속도나 뭐 괜찮나? 나쁘진 않네. 근데 몸싸움은 어떤지 내가 써보자서 모르겠어. 실바 260.
자, 노이어 가봅시다. 노이어. 자, 노이어 500씩. 제라드 괜찮죠? 제라드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안스, 인생 강화, 안스. 마티즈 갈까요? 센터백 마티즈 괜찮아요? 아, 초콜릿 고마워요. 자, 두콩이 고마워. 자, 마티즈 일단 넣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나중에 바꾸자고요. 입에. 자, 스피드업 합시다, 스피드업. 자, 윙백 추천해서 윙백. 윙백. 아, 수비 못해요? 아,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후메스 넣어도 괜찮은데. 아, 그래요? 아니, 라면 키가 작아서 차라리 나 라모스로 윙백 쓰고 싶어. 이분은 약간 좀 착한 스타일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자. 자, 10 라모스 대장 맞죠? 10 라모스 상커 가고 싶은데? 10 라모스 3카 맞죠? 대장 맞죠? 모르시나 아무도? 맞을 텐데 내가 맞다면. 맞죠? 이게. 왜냐면 내가 왜 라모스가 아니면 라모스는 CB로도 쓸수 있으니까 센터백으로. 좀 약간 활용도가 좀 좋은 편이야 라모스가. 아, 어제 첼시장 거 좋았어? 어, 고마워, 드랜. 자, 드랜도 어제 제가 첼시 짜줬는데요. 지금 핵 좋았다고 얘기하네요. 자, 아, 두콩 고마워. 자, 왼쪽에 누구니까? 반성중, 늑변하고 온 건가? 자, 왼쪽 윙백 누구 쓸까요? 추천해주세요. 왼쪽 윙백. 왼쪽 윙백. 호날두 빵카 쓰는 게 확실히 돈이 많이 절약돼도 좋다. 자, 왼쪽 윙백 추천해주세요. 로우 하나 있겠고. 내가 아는 애 로우밖에 없어. 나 로우 써갖고. 대장 중에 누구 쓸만한 애 있나? 애슐리 콜키가 작잖아. 이분 수비 좀 못하는데. 내가 볼때 수비 못하는 사람한테는 몸이 좋아야 돼. 180 이상으로 갑시다. 180 이상. 콜? 콜은 키가 작아서. 콜 작죠? 콜은 키가 안 돼. 아, 마이콘. 마이콘은 겹치잖아, 근데. 마이콘은 라모스랑 겹쳐서. 아니면 여기다 마이콘 써도 괜찮죠? 시청자가 있다가 고르라고 하지, 뭐. 마이콘도 괜찮으니까. 가격은 190. 거의 똑같아. 와, 오케이. 스위트 잘 가. 와줘서 고마워. 재미없는데 봐줘서 고마워. 넌 피파도 안 하는데. 형 여자친구가 너한테 되게 고마워해. 고마워. 잠깐만. 인기하래요. 왼쪽 윗배. 아, 스킬. 얘도 괜찮긴 한데 발이 안 맞아. 발이 안 맞아. 왼발이었으면 좋겠어요. 왼발. 시청자 가재. 시청자 가재. 자, 시청자 그럼 14, 3카 갈까요? 아, 얀센으로 체인지. 자, 100만원 안 되지. 06 더블씨 얀센 매물이 비싸서 안 돼. 자, 지금 한 놈당 400을 넘기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야, 얀센 엄청 빠르네. 민첩이 좀 딸리고. 얀센 갈까요, 그럼 얀센? 07 얀센 3카 어때요? 07 얀센 3카.
아니면 얘도 괜찮네. 08 유로. 자, 시청자 어떤 게 좋아요? 자,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좀 놀다가 와요. 자, 괜찮대. 시청자 08 양생 괜찮대. 08 유로. 역동자 내어도 심할 것 같아. 약간. 얀센은 센터백 쓰면 어때요? 얀센 센터백. 나 안 써서 모르겠네. 근데 얀센 저거 대장 맞죠? 나도 내가 봐도 안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시원하니 꼭 대장 가야 돼? 여기 알라바 쓰면 솔직히 괜찮거든. 알라바. 알라바가 몸이 살짝 딸린데 딴 거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봐봐. 스태미나 봐봐. 자, 알라바 어때요? 윙백 대장 아니라 시청자 의견 해주세요. 어때요? 조언 좀 해주세요. 100만 스쿼드 안 돼, 드랜. 그만해 이제. 자, 알라바 여러분 알라바 어떤가요? 자, 윤추 괜찮고. 야, 스위터, 너 나가기 전에 저 여자친구가 너한테 무슨 섭이라 그랬는데, 너 이름 부르면서 인사했는데. 아, 현섭이 지금 밖에서 듣고 있네. 어, 고맙대 너한테 방또 얘기했어. 어, 맞지, 현섭 맞지. 자, 알라바로 일단. 근데 얘는 대장 아니야. 시청자님 그거 알아주세요. 얘는 대장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도 후멜수도에 한번 넣어보자. 아, 그래? 아스필레로? 발 안 맞아, 그렇게? 아니야, 꼭 시청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잠깐. 시청자가 지금 에어빠님 오셨어요? 아, 대장이라 꼭 백포 대장 가야 되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지. 자, 시청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유도 하나 가자. 난 진유 좋아. 진유가 진짜 쓸 데가 많아. 히든이 좋잖아. 패스가 좋고. 자, 06, 07이 있는데. 자, 오케이. 아스필리도 가고. 치고. 자, 진유 먼저. 자, 06하고 07 진유가 있는데 참 애매해요. 자, 스태미너는 약간 별 차이 안 나는구나. 07이 더 낫죠? 자, 07 5천만 대장 가고 있습니다. 07 진유 가자. 자, 07 진유 여기저기 쓸 수 있으니까. 어, 근데 약간 오버하네. 나 아직 돈 많이 남았어. 괜찮아. 일단 진유는 여기는 아무데나 써도 되죠. 07은 진유는. 자, 진유 넣고 아까 아스필리부터. 아스필리 몇 시즌 좋아요?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얘한테. 얘 가자. 그, 14 괜찮나요? 14 갈까? 아니면, 10W 갈까? W 느리네. 14가 평타? 14 상카 가자, 14 상카. 150이네. 돈 좀 아끼자. 돈 아끼고, 공격을 좀, 좋은 거 가죠. 아니, 인생 가면 팀 짜는 게 나아. 아, 14 대장 아니야? 어, 좋은 지적 감사해요. 큰일 날 뻔했네. 아, 에아빠님 감사. 큰일 날 뻔했어. 난리 날 뻔했어. W 당연히 아니고. 14T 밖에 없네? 14T 대장이에요? 14T 대장입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럼 대장 얘밖에 없어. 자, 발이 좀 아쉽지만 일단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남았어. 베일? 시청자 베일 좋아요? 자, 베일. 베일은 싼 거 갑시다. 14 시즌이. 아, 14T? 베일 14T가 어딨어? 자, 어디 보자.
아니, 베일은 14T 없나 본데? 있어요? 유럽이 아니라 14T? 베일 14T 있어요? 없는데? 내가 뭐, 없죠? 없어. 아, 아스필리? 아, 아스필리 14T 갔어요. 아, 깜짝 놀랐어. 베일은 14 가죠, 14. 베일은 14가 싸고, 좀 상향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하향은 안될것 같은데? 그쵸? 돈이 남긴 남아, 돈이 남아. 뭘로 할래요? W? 16는 안 되고, W나 아니면 T, 14, 14. 자, 일단 나는 14로 쓸게. 원하시면 바꿔주세요. 아, 베일 하향이요? 베일 이렇게 잘하는데 하향이야? 아, 그래? 베일 하향이야? 아, 그래? 베일 하향인지 몰랐어. 축구 선수님 왔어요? 자, 그럼 W로 갈까? 아, W는 600 얼마던데. 그럼 W로 갑시다. 600, 지금 700 정도 할것 같아. 돈 남아, 그래도. 자, 왜, 이쪽 누구 할까요? 이쪽에. 다이치님 또 언제 오셨지? 자, 이쪽 윙 정해주세요. 왼쪽 윙. 자, 윙좀 정해주세요, 윙. 지루코프 한번 볼까? 자, 지루코프. 아, 피구요. 피구 싸워 괜찮죠? 피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피구 괜찮아? 시청자 피구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피고 갈까요? 고브라님 엄청 가셨네. 피고가 솔직히 능력치에 비해서 싸. 투표 결과 나왔어요, 아까. 아, 이거, 저거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투표 막아. 자, 투표 결과. 자, 스쿼드 강화가 이겼죠. 그니까, 피고 엄청 비싸는데, 엄청 싸졌어. 자, 이제 여기 누구 갈래요? 자, 시청자 여기 누구 갈래요? 피고 몸이 안 되니까 떨어진 것 같아요, 결국 몸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또, 약간 민첩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피구랑 진유 또 자리 바꿔도 돼. 자, 어떡하실래요, 시청자? 자, 질라탄, 드록바, 토니,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아, 토니. 자, 돈이 800 남았네. 질라탄? 내가 봐도 구라탄 11질라탄 어떤 거 할래요? 자, 11질라탄은 900. 아, 900못 사. 못 사. 구라탄 살수 있나? 구라탄 겨우 살수 있다. 구라탄이면? 구라탄이 저도 썼는데 괜찮더라고. 와, 약간 초과됐어. 아, 지금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시청자 이렇게 할까요? 자, 마음에 안 드는 거 골라주시고요. 자, 마음에 안 드는 거 골라주세요. 가격은 딱 맞아. 이놈, 애누리 없는 거야, 진짜. 자, 마음에 드세요? 자, 갑시다. 자, 문제는 괜찮죠? 5천에 이래도 괜찮지. 아니, 월병호날도 시청자 있어요, 빵카. 문제는 뭐냐, 지금 돈이 딱 맞잖아. 우리가 구매하다 가격이 오르면 난리나, 구매하다가. 자, 그럼 시청자 중에 누군가가 하한가로 팔아줄 거예요, 그쵸? 나 믿겠어. 자, 갑니다. 시청자 갑니다, 이대로. 자, 갑니다. 낙장 불입, 이제 가는 거, 달리는 거야. 아, 포메이션 다 사고 짜드릴게요, 다 사고. 다 사고 짜드릴게요. 자, 수면션까지 제가 마무리를 짜드립니다. 지금 시세가 다 내렸어. 시세가 다 내렸어요, 아까보다.
아, 베일이 없네. 베일은 일단 킵해놓고. 자, 마티치. 자, 14 마티치 대장이, 하나 딱 있어. 다행이다. 자, 아스필리. 이거 딱 하나 있네. 아, 그것도 가격도 아까 그대로야. 퍼디. 아, 좋아, 좋아. 아,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쟁이. 감사합니다, 코브라님. 자, 우리 방은 이런 매력이 있어. 우리 방은 이런 매력이 있어. 어제도 다른 분이 하한가로 팀 맞출 때 사갔어. W 실바였죠? W 실바도 없어. 라모스, 20 라모스 3카. 이것도 가격 내렸네. 좋아. 돈은 좀 남거나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노유도 없어. 뭐, 이거 왜 이래, 이거. 잠깐, 테리 지울게요. 우리 사야 될거 말고 좀 지울게요. 세개못 샀어, 세 개. 자, 베이, 하나 샀고. 자, 실버 샀고. 자, 이제 베일하고 노염 사면 되죠? 자, 돈딱 맞을 것 같아, 애누리 없이. 아, 노염 하한가 올려줄래요? 자, 잠깐, 베일 떴어, 베일 떴어, 베일 떴어. 자, 베일 60이나 싸게 샀어. 자, 베일 샀고. 자, 마무리 노이어. 자, 노이어. 아, 코브라님 거 팔렸어요? 내가 산 거야? 자, 마무리 놓여. 놓여 떴어. 마무리. 자, 냈습니다. 브라보. 아, 샀어요. 방금 샀어요. 고마워요. 자, 마음이라도 고마워요. 야, 우리, 아, 이게 쉐어하는 방송 좋아. 같이 서로 돕는 거야. 좋아요. 아름다운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 자, 우리 나중에 신입 BJ들 있으면 우리 원정 가서 도와줄 거야. 그럼 재밌겠다. 자, 갑시다. 갈베스 말고 라모스 봤죠? 어디 들어갔고? 전설 퍼디도 있네. 짱이네. 전설 퍼디 진짜 좋아요. 전설 퍼디 진짜 좋아. 전설 퍼디 있는 거 알았으면 내가 딴거살 수도 있는데. 좀 아깝다. 어쨌든 엄청 좋아요, 전설 퍼디. 저기, 저거 뭐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용어가. 저거 쓰시면 되겠다. 컨디션 운용. 컨디션 운용하시면 돼요. 자, 폼에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이분 실력을 일단 한번 보고, 그리고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진유만 들어가면 땡이네. 자, 다 됐죠? 아니, 그럼, 내가 최종식 하는데 또 지면 안 되잖아. 그냥 제가 순위 경기 한번 뛸게요. 자, 포맨은 시청자분 보고 계시죠? 제가 추천하는 건 이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기가 수비가 너무 안 된다. 수비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요. 자, 베일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CDM 둘러. 이러면 공격이 조금 안 되는데, 수비는 훨씬 강해져요. 진짜, CDM 두르면 수비가 엄청 눈에 띄게 강해져.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이거는 저는 별로 뭐, 제 스타일대로 하면요. 저는 한 칸만 올려요, 한 칸. 자,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칸만. 왜냐면 스태미너 때문에 스태미너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고 저는 약간 공격적인 걸 좋아해 지더라도 나는 좀 가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괜찮은 시청자들 마음에 드세요? 자 이제 이포메라고 출정식 한번 할게요 자 마음에 드십니까? 갈게요.
자, 조금 몇 가지만 건드리고, 자동화랑, 자, 자동 전환 너무 높네. 자동 전환 좀 낮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동 전환이 빠르면 자기가 컨트롤 하다 중간에 바뀌어버려. 그럼 안 좋아요. 자, 아마 선수들도 1 아니면 뭐 0, 3 이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면 말고. 옛날에는 분명 난 그렇게도 들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출정 시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갈게요. 어, 애매해요? 아, 난 이거 좋은데.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자, 이거 끝나고 빨리 강화 가고요. 그 다음 토너먼트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갑시다. 어, 좋아. 호날두가 이때 컨디션이 좋냐. 와, 그래도 호날두니까 그냥 갈게요. 예, 토너먼트 시청자 참여 갑니다. 시청자 참여 당연히 가능하죠. 자, 내일 또 일찍해서 내일은 토너먼트 열심히 달려봐야지. 베일투 CF 괜찮던데, 제가 써보니까. 은근 괜찮더라고, 베일. 자, 신청은요, 이따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따가 BJ 여령을 춘추한 다음에 제가 말할 때 닉네임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무성입니다. 자, 갑시다. 출정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 호나우지뉴 안전하게 동료에게 연결. 호나우지뉴 두 선수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자, 저지합니다. 좋은 플레이. 토마스 윌러, 샤비 알론소, 토레스. 어, 마티즈 다리가 길어. 호날두 너무 빨리 들어가네. 전술이 좀 나랑 안 맞네. 호날두 너무 빨리 들어가네. 페르난도 토레스. 네, 스쿼드 지금 마쳤고요. 출정식 중이에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공격 차단합니다. 월드 베스트 호날두. 가레스 베일. 자, 월드 오늘 좋아. 좋았죠? 이브라이모비치. 좋았죠? 즐라탄. 좋았어요. 네, 첫 번째 슈팅이 그대로 골. 야, 팀 좋아. 차단합니다. 아, 지금 사실 슈팅 자체가 좀 약했기 때문에 호날두 진짜 전설이야. 그런지 컨디션 죽어도 좋네. 아니, 키퍼 사이를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자, 3차는 좀 이따 할게요. 강화한 다음에. 아, 좋아. 멋있었어.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0이 됩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팀 괜찮은 맞죠? 시청자 봐도? 자, 좋아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구라탄 몸놀림이 좋아. 이것 봐, 이것 봐. 구라탄 몸놀림 좋잖아. 자기가 활용만 잘하면 돼요.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큰 무리 없어. 자, 수비 올 때 이렇게 뒤로 와주는 게 좋아요. 패스 능력 수준이 다릅니다. 후방에서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호나우지뉴. 자, 호날두 또 들어가죠. 좋아요. 멋있게 제끼고 한 번 더 개인기 들어가고. 아우, 잘 좋았는데. 야, 이번에 괜찮았죠? 아, 이거 호날두 컨디션 섰으면 골인데 지금 컨디션 6시라. 아, 지금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요. 저런 위치에서 혹시나 하고 잡았어요. 전설이가 토레, 알론소, 뭐 드레. 자, 가자, 가자, 일단 가자. 자, 공 소유해야 될 텐데요. 골 찬스인데요. 자, 호날두 역시 죽인다. 좋았죠? 와, 나이샤. 전설 진짜 좋다. 빵카도 부럽다. 아, 진짜 참 예술이네. 이야, 죽이는구만. 2-0입니다. 자, 허세양님 어서오세요. 디디의 드롭바. 두 선수 간의 연결이 좋습니다. 아, 멋진 가로채기. 살짝 털겼는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CJ인가 뭐 그럴 거예요. 자, 한놈 대표 것도 배우 좋았어. 월드베스트 호날두.
좋습니다. 정확한 패스로 볼을 지켜냅니다. 아, 좋은 모습입니다. 아, 아깝다. 아, 플레이인데요. 일단 놓치고 맙니다. 야, 지금은 칩슛은요, 박스 안에서는 CA이고 박스 밖에서는 AA 누르면 돼요. 네,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 줍니다. 어, 오이지. 만들었습니다만 깃발이 올라가고 휘슬이 울립니다. 자, 오, 제가 옵사이드 맞습니다. 탭 썼어 이번에. 아, 아슬아슬하긴 했지만은 조금 먼저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줄 때 애매하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꺾어서 A 살짝 누르면 돼요. A 살짝. 아이고, 잘못 쳤네. 아니, 이런 민망한 경우가. 실바 프리킥 몇이야? 완전 왜 이래? 미안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죠. 좋아. 이브라 장점 이브라. 자, 개인기 쓰고, 어우, 실바 잘랐어. 이번엔 좀 멋있게 넣으려다가 걸렸네요. 아, 마티즈 확실히 몸이 좋다. 바로 프리킥. 네, 아유, 오비구다. 잘 맞고 있는데요. 자,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자, 이제 후반 시작 직전입니다. 자, 승호 씨 안녕하세요. 페르난도 토레스. 자, 늦게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주세요. 어, 갑자기 잘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토레 차단합니다. 티아고 실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호날두 들어가. 호날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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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그렇지. 결정적인 찬. 아, 밀렸어. 자, 호날두 빵칸데 지금 컨디션까지 죽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 빵태님 오셨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수비가 골로 연결될 뻔한 공을 잘 막아냅니다. 자, 우리 단골 손님도 오셨구나.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자, 상대편의 두껄먹둥이 좀 잘하네요. 토마스 밀러. 자, 멋진 태클. 방송을 알아 방송. 월드 베스트 호날두. 야,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데 재미없지? 자, 나무수 좋아. 빨라. 좋아. 못합니다. 네, 이 축구에는 이제 컨디션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최근의 모습은 아,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토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오, 한 골 넣겠다. 오, 다행. 바로 잡아냅니다. 자, 카루체기 공 가져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명성도 명성이지만 오늘 늦게 오셨네. 올드트래포드라는 홈구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또 워낙 그 스타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에릭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 뭐 쟁쟁한 당대 스타들이 다 거쳐갔던 팀이죠. 네. 좋아. 옛날 얘기를 자주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와우, 골대 맞았어. 아우, 골대 맞았어. 아깝다. 저번에 피부가 저 늦은데. 동료에게 헤딩 패스. 가레스 베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알론소. 디디에 드록바. 확실히 주중의 공식이 좋긴 좋은 호날두. 것 같아요. 골키퍼, 어, 이거 위험하다. 때립니다. 에이씨. 괜찮아요. 2대1이니까. 마무리입니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킬러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야, 아, 반선이 또 오셨고. 대단한 선수인데. 뭐라고 이 골 넣는 감각이 들어가, 피구. 아주 뛰어나요. 자, 예상 밖의 일인데요. 피구 민첩 죽이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피구 민첩을 원하셨죠. 죽이네요. 신중한 패스 연결. 아, 이거. 아깝구나. 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요, 네, 저기 안 움직였어. 키보드가, 아니, 호나우지니. 패드가 안 움직였어. 호날두. 아, 위험한 순간에 멋진 태클 들어갑니다. 좋아, 좋아. 패스. 드로잉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공격 다시 한번 전개. 드로잉. 네, 잘 오셨어요. 자, 드로잉으로 공격 계속합니다. 호나우지니. 안쪽 밀어주기. 아, 이거 안 될 거, 안 될 줄 알았지만 한번 했는데. 나이스, 뺏어먹기. 아, 슈팅을 막아내는군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골만 더 난다면 돈은 제가 위에서 벌죠. 있겠는데요? 방송은 친일로 하는 거고. 자, 방향 바꿉니다. 네, 골키퍼 쉽지 않았는데 잘 막아냅니다. 자, 위험해, 위험해. 에스야. 어, 유명하죠. 옵사이드 트랙 썼는데 아, 실패네. 찬스가 왔습니다. 어, 네, 대후 공간에 있던 수비수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날카로웠어. 경기 끝났습니다.
자, 팀 괜찮네요.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어요. 자, 출정식 여기까지 하고요. 자, 강화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공은 또